메가시티 서울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비수도권의 메가시티가 우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충청권 4개 시도가 지방 메가시티의 선도 모델로 충청권 메가시티 출범을 예고하고 국가적인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진정한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서는 충청권 시도의 초광역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충청권 4개 시도지사들이 한자리에 모인 건데요. 560만 충청인을 하나의 행정구역으로 묶는 충청권 메가시티 조성을 위해 공동 노력하고 국가적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행정과 교육, 재정의 획기적인 권한 이양을 요청했고 수도권 공공기관의 우선 이전과 지방의대 신설, 광역교통망 구축 등의 정부 지원이 강화돼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는데요. 4개의 시도지사들은 충청권이 하나 되면 수도권 대학과 대기업이 이전할 수 있고 일자리 창출 등 자립적인 경제 발전이 가능하게 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충청권은 2015년부터 4개 시도에 원활한 광역행정협력과 상생발전 논의를 위해 충청권 상생협력기획단을 운영하고 있고 2020년 충청권 광역생활경제권 형성 논의를 거쳐 지난해 충청권 특별지방정부 설립을 위한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올해 1월에는 이를 전담한 한시기구로 충청권 특별지방정부 합동추진단을 출범시키는 등 긴밀하게 충청권 초광역협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번 충청시대 선포를 계기로 충청권 4개 시도의 협력이 더욱 공고해져서 충청권 특별지방정부가 성공적으로 출발할 수 있기를 기대할게요. 충남도가 스마트 농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네덜란드 농업자연식품품질부 등 국내외 13개 기관, 기업, 단체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도는 이번 협약으로 총 3천억 원대의 펀드를 조성해 서산의 대규모 스마트팜과 농촌 테마파크 등을 만들고 청년 농업인에 대한 자금과 교육 지원 체계도 마련하기로 했는데요. 특히 청년 농업인 등이 거주하며 농산물을 생산, 유통, 가공하는 스마트팜 농산업 융복합단지를 조성하고 친환경 농업체험단지를 만들어 첨단 스마트팜, 신재생에너지 엑스포 개최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오는 2026년 폐쇄되는 보령 화력 5호기를 대체할 신복합 1호기가 착공했습니다. 보령 신복합 1호기는 액화 천연가스, 즉 LNG를 연료로 사용해 연간 탄소 배출이 기존 230만 톤에서 115만 톤으로 절반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는데요. 도는 보령 신복합 1호기 착공을 계기로 탈석탄 에너지 전환 연착륙 기반을 다지고 지역 화력발전 29기 가운데 14기를 2036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할 예정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가 내포신도시 신청사로 이전해 본격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농어촌 정비와 농업기반시설 종합관리 등을 맡는 농어촌공사 충남본부는 그동안 행정구역과 동떨어진 대전에 위치해 충남 농어업인들이 불편을 겪었는데요. 이번 내포 신청사 이전으로 충남 농업을 책임지는 대표기관으로서 28만 충남 농어업인들에게 밀착 농정을 펼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충남도 산업곤충연구소가 꿀벌 킬러로 불리며 꿀벌 실종사태 원인 중 하나로 지목받는 생태계 교란종 등검은 말벌의 유인물질을 개발했습니다. 도 연구팀이 특허 출원한 물질은 기존 제품보다 유인 효과가 20배가량 커 등검은 말벌을 대량 포획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등검은 말벌은 먹이의 85% 이상이 꿀벌로 최근 개체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전국 양봉농가에 큰 손실을 입히고 있습니다.